아, 구글 문서가 첨부된 읽기 숙제를 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업에 들어왔습니다. 스트림은 공지사항 같은 것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업 탭을 하시고요. 자, 읽기 숙제하는 방법입니다. 과제 보기를 누르든지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자, 과제 보기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구글 문서가 나옵니다. 자, 여기 밑에 버튼이 두 개가 있고요. 여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라는 설명이 있는데 제가 생략했습니다. 뭐 만약에 설명이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거 읽고 그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여기다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첨부된 파일이 보이고 구글 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두 가지 버튼은 설명드리면 여기 추가 또는 생성은 여러분들이 제가 낸 숙제에서 뭔가를 더 어떤 문서 같은 것을 더 추가해야 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 뭐 여러분들이 이미 만들어 둔게 있으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불러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파일에 링크를 걸든지, 컴퓨터 파일을 업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기능은 잘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제출 버튼은 이것을 다 클릭해서 다 완성한 다음에 제출을 눌러야지, 지금은 누르는 게 아니죠. 오케이. 참, 그리고 수업 댓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가 볼수 있는 수업 댓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만 보내는 비공개 댓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뭐, 그때그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문서를 클릭하면. 자, 요런 식으로 열려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열린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메뉴가 지금 사라지는 거죠. 위에 메뉴가 사라지면 제출 버튼도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던데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메뉴 표시라고 불리는 이 버튼을 눌러서 제출, 그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댓글 같은 것을 남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열면 댓글 같은 것이 말풍선 아이콘을 누르면 댓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각 문장 밑에 해석을 쓰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해석을 쓰면 되겠고 두 가지를 하란 얘기네요. 이 문장 밑에 뭐 이렇게 지금은 빈칸이 없으니까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서 뭐 Nowadays people don't just care about how a cake tastes 라는 문장의 해석을 쓰면 되겠죠. 하고요. 그 다음에 다한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읽기 녹음해서 보내주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해석을 다 쓰고 나면 이 제출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이걸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드라이브에서 모든 변경 사항이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써 있으면 그냥 이걸 눌러서 닫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열어서 계속 이어서 가면 됩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자, 쭉다 했다 그러면 이 제출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종류의 숙제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숙제도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다시 수업으로 뭐 미완료 과제를 모아서 보고 싶으면 여기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인 수업으로 들어가서 오케이, 자, 두 번째 숙제가 올라왔죠. 이런 경우에 똑같이 읽기 숙제하는 법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제 보기 누르시고 저한테만 하는 댓글, 그다음 전체가 볼수 있는 댓글이 있고요. 자, 읽기 숙제하는 법 테스트. 아, 잘못 눌렀네요. 2를 눌러야 되는데. 자, 2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제 보기에서 똑같이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제목이 조금 바뀌었고요. 예, 마찬가지. 처음 열렸을 때 위에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얘를 눌러서 메뉴가 보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문서의 제목이 질문과 답하기니까 문장마다 요 문장에 대한 여기 테이스트에 대한 대답이죠. 테이스트의 다양한 의미와 이 문장에서의 의미는 이라고 물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나 검색한 내용을 여기다가 타이핑해서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한 다음에 모르겠는 것은 선생님 모르겠어요 라고 쓰시고요. 제출 버튼을 마찬가지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이렇게 제출. 마찬가지 질문과 답하기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숙제를 제출하게 되고 선생님이 채점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